이게 어쩔 거야, 이 분위기. 아니, 왜 피형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예? 왜? 아니,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사랑한 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송혜교 씨 그러면 뭐 혹시 손도 잡아봤어요? 당연하죠. 제가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도톰하신 게 그래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분이 손금 보는 분이신가? 손금 보는 분이신가? 네. 아, 송혜교 씨 얼굴이 정말 그렇게 피부가 좋아요? 완전 그 베이비 페이스의 원조죠. 아, 이분이 관상도 보시네요. 손금도 어디서 이렇게 또 터치.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신체 일부분을 좀 스킨십을 허락하셨어요. 이상하게 얘기가 나오면 많은 논쟁에 휩싸일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프로필 한번 준비했거든요. 일단 현태 씨는 19살에 미용업계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바로 수억 원의 연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헤어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네로라는 우리 국내 최고 탑스타들만 이분이 담당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현태 씨에게 머리 한번 맡겨보려고 저도 줄을 한번 서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대단하시네요. 우리 얘기했던 스타라고 또 누가 네.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유명하셨던 분들이 신혜라 씨, 오연수 씨, 정우성 씨, 장동건 씨, 이동건 씨, 심은하 씨 당연히 있죠. 웬일이야?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배우들 사이에서 그 자존심과 그 스타일 대결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치. 엄청 세잖아요. KBS